애들이 보양식도 다 먹었고 후식으로 제가 애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아이스크림을 짠!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잘 얼어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어제 저녁에 얼려놓고 잤거든요. 보양식에 만들 재료로는 오랜만에 이 간식, 고기 간식을 같이 넣어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해주려고 고기 간식이랑 고기 간식만 있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과일, 바나나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바나나는 강아지들 소화할 때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타투가 그리고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있던 어른이 이 얼음틀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나나를 뜯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짜볼게요. 한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잘 익었네. 이렇게 바나나를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다시 바나나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먹는 바나나는 잘 안 쓰겠죠. 바나나 위에 아까 샀던 고기 간식을, 우리 타투랑 손뜨는 고기 간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입맛이 고급이에요. 약간 육식성이어서 애들이 고기를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쪽 여기에 고기 간식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넣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바나나랑 간식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물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대로 이제 얼려주면 돼요. 이러면 애기들 아이스크림은 내일 아침이 되면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바나나 고기 아이스크림이 잘 얼었어요. 이제는 얼음을 안 떨어지니? 잘 만들어졌죠? 바나나만 들어있었으면 제가 먹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애들한테 그러면 얼음을 줘보도록 할게요. 사투야, 꽁띠야. 일로 와봐. 얼음 먹을까? 아이스크림. 우리 사투를 위한 아이스크림 만들었다. 간식이 들어있어. 간식 빼먹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털이? 털 봐. 진짜 털거리 하는구나. 망했네. 쓰다듬기만 해도 나오는 털 날라다니는데. 우와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긁어주기만 해도 털이 와 나 굴러다니. 자기 털을 왜 쫓아가? 야 네 털이야 그거.